지금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좀 시급해요. 아이고. 네. 늦어지면 안 되는 친구예요. 치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은 혼자서 그냥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게 시기를 조금 놓치면은 말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재밌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랑 상호작용 했을 때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놀이하고 혼자 놀이했을 때 더 즐거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뜻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엄마? 뭔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은혜 씨. 방향이 달랐던 거지 뭐. 아유.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아 이게 진짜구나. 사실 이한이도 이제 이한인데 이제 아내가 사실 제일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애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정성도 많이 들였고 사랑을 많이 줬고 뭐 자기 할 수 있는 일들 포기하면서 육아에 대한 아예 몰입을 해서 한 부분인 걸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한 걸 전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주실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 맞아. 모든 부모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기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하겠죠. 저 또한 그랬고.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를 일단 깨닫게 되니까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좀 많이 허무하기도 했고 그거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들은요 애기한테 조금만 뭐 문제가 생겨도 내 잘못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다 하거든요. 엄마는 조금 때리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고 무엇보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아이랑 노는 게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한이가 느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다. 엄마 임신했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체로? 저는 원래 모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한 10년간 하다가 이제 임신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과연 아이를 낳고 나면 복귀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자꾸 배가 나오고 있고 집에 있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던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아이들 아기를 낳아서 내가 낳고 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주부들 모든 아내들이 다 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저 혼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까지 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겨우 이런 걸로 힘들다고 신랑한테 말하는 게 약간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무치게 외로웠던 적도 있어요. 아유, 어떡해.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한이한테 아이고 은혜 씨가 많이 힘들었었구나. 너무 이제 독박 육아를 시켰나 싶기도 하고 이런 이제 육아에 대한 소통을
제가 더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해줬으면은 이한이 같은 경우도 발육 상태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또 그런 오히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윤 씨는 저렇게 항상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네요. 너무 엄마 걸로 다 갖고 오지는 마세요. 맞아요. 발달을 하다가 아이들이 누적되었던 것들이 언젠가 또 나오기도 해요. 요 나이 때 애들은요, 의성어머, 퐁당퐁당, 뭐, 아니면 폴짝폴짝, 뭐, 비 오면은 비가 톡톡톡 떨어진다, 톡톡톡, 톡톡톡, 이런 얘기하면 얘가 그런 것들을 먼저 기억했다, 툭툭툭툭 이러면서 이제 그 소리가 재밌으면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문, 싱크대 주방 놀이 문 이렇게 쾅, 계속 쾅 닫잖아요. 그럼 엄마는 이제 세게 닫다가 아야 할 것 같잖아요. 보여주시면 돼요. 살살, 그럼 얘가 또 열만 또 살살 했다가 한 번이라도 얘가 살살 이런 말, 스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서 따라하면 막 반가워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오늘은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자책하시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맞아, 맞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했네. 그 뭘까 이거? 응. 그렇지 속상하죠. 지윤 씨, 은혜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때는 뭐 저런 발달검사 같은 게 어디 있었어? 그냥 애가 말이 들인가 보다. 애가 발육이 더딘가 보다. 그렇죠. 그래도 난 부러운 게요. 요즘은 무슨 검사니 교육이니 다 있잖아요. 애들 부족한 거 잘 채워가면서 키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더 잘 키우면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조금 늦는 거고 뭐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나는 오길 잘한 것 같은데 뭐 아예 불가능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잘못한 거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제 그걸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지 뭐 맞아요 은혜 씨 뭐 부모를 뭐 연습하고 우리가 부모 되거나 다 처음이잖아요 키우는 것도 처음부터 잘 살면서 부모 되는 거죠